여기가 공감카페 책먹여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아빠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미혼이다 보니 이 아빠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 질문 너무 많거든요. 네. 하나씩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그러게요.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독자님들한테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김진성 작가님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책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됐냐면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았고 휴직하면서 기분이 어땠고 이런 거를 좀 적었었어요. 근데 적다가 보니까 그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한번 조금 더 잘 써보자 라고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쓰다 보니까 이게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잘 볼 거냐,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육아라면서 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육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는 육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키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쓰면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는 육아다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육아는 육아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예,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업? 아, 네. 지금은 전업 주부고요. 네, 전업 네. 주부고 네. 요새는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업 주부란 말 대신에 네. 작가, 칼럼니스트 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개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빠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네. 육아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책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육아는 원래 했고요. 네. 왜냐하면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아이를 네.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진짜 거의 저주에 가깝게 저한테 네.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왜요? 모르죠.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거의 좀 도맡아서 많이 네. 키웠고, 네. 둘째는 아내가 도맡아서 많이 키웠는데, 당연히 엄마 껌딱지가 되어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주 못 보잖아요. 둘째를. 자주 못 보기도 했고, 가끔 볼 때마다 혼내기도 좀 많이 혼냈고, 그러니까 엄마만 사라지면 아빠 갔으면 무섭고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싫어! 미워! 막 이러면서 네. 거의 진짜 뭐 두 시간 동안 울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갖고 쟤를 먹여 살렸는데 쟤는 나한테 저주를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얘기를 좀 해갖고, 네. 그러면 육아를 좀 전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이게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도 요만큼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빠 육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주와 함께 김진성 작가님께 면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배경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 입장에서는 육아를 하는 게 실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같이 안 하고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없으신 아빠들에게 육아를 직접 하시는 작가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내를 인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요. 돈도 벌어오고 하니까. 근데, 맞벌이를 안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사람을 인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아 집에서 애 보는데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애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저는 아이가 이제 8살이 됐는데 네. 교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뭐 수화, 한글, 이제 영어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엄마표, 뭐 아빠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가서 뭐 집에서 뭐 하냐? 이래버리면 화가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럴까? 그러면 아, 남자 입장에서는 저 생각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이 집에서 돈을 못 버는 거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인정이란 부분을 좀 덜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전업주부를 쉽게 탈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제가 바로 일을 하러 가면 애 볼 사람 한 200만 원 주고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살림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뭐 가끔 살림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애가 그러니까 아무리 돌봐준 사람이 있어도 제가 어떤 야근한다거나 뭐 출장을 간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지금은 저희 아내가 나 야근해 또 출장 가 이러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따져갖고 보니까 한 500만 원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이면 연에 6천만 원이죠. 실수령 6천을 받으려면 7,300만 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 아내는 집에서 7,3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7,300만 원 연봉 7,300만 원입니다. 야, 연봉 7,300 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내를 인정해라. 인정해라.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작가님이 육아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남편을 대변해서 이런 말을 아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아, 네. 육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 그냥 남자 입장에서 저는 아내들이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미흡해요. 네. 살림을 해도 미흡하고 애 보는 네. 것도 미흡해요. 네. 근데 옆에서 아 그것밖에 못해요 이러면 다시 하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분명히 미흡한 거 아는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첫째 아들 키우듯이 좀 잘한다 잘한다 라고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저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물론 거꾸로 남편들도 아내한테 칭찬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담담하신 것 같아요. 여자는 엄마고 네. 아내는 엄마고 남편은 첫째 아들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네. 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부관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에 좀 원말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애정결핍입니다. 다른 남성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네. 질문 딱 답변 듣자마자 너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성격이 여성스럽지 않아서 남자들 이렇게 칭찬을 좀 제가 못하는 편이에요. 아 맞아요. 저한테 칭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여성분들은 남성들한테 저희가 뭐 육아든 결혼이든 다 떠나서 항상 이렇게 먼저 칭찬,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좀 칭찬을 표현하는 좀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빠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론은 육아를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추천 또는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는지 좀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견? 그러니까 육아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육아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남편을 안 좋게 이제 헤어진 후배가 있는데 네. 그 후배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오빠 자꾸 남편이 나 설거지 하는데 뒤에 와갖고 뭐 도와줄 거 없어 막 이래. 너무 짜증나.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설거지 하면 알아서 청소기를 돌리던 밥상을 치우던 하면 되지 왜 도와달라고 그래.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 아 도와준다 의미 자체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총각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설거지하면 제가 가끔 가서 뭐 도와줄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순간 섬뜩섬뜩하거든요. 그래서 아, 뭐 하면 뭐 상이라도 닦든가 옆에 가서 애들이랑 놀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림과 육아는 사실은 다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가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육아를 추천하냐가 아니고 육아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육아 휴직 이라는 거에 대해서 놓고 보면 아, 네. 육아 휴직은 사실은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육아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육아휴직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사실은 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추천한다고 함부로 얘기는 못했어요. 나는 크게 도움이 됐지만 추천한다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기간 동안 얻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는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은 회사 뭐 3명, 4명 이런 회사는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인원수가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한 달이나 뭐 한 두 달 정도 병가도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어떤 회사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저 육아휴직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한 달 정도요. 그러면 병가라고 얘기하라고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라도 아예 가족을 위해서 한번 네, 해보시는 네.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동문서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질문 드렸는데 잘 대답을 동문서답 아니죠 그러면? 아니죠. 맞나요? 잘했지 뭐. 네, 잘해주셨고 네. 실은 왜 제가 그렇게 육아휴직을 추천합니까? 라고 했던 질문 자체도 저도 그 육아라는 게 한 명이 한다는 그 고정관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아빠 잘 좀 키워줘라 책 읽어보시고요.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성 작가님 인터뷰 나눴고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